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솔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신림역 거리에서 33살 조선이 저지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흉기 구매 내역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고글 왜 올리셨습니까? 조선시에 따라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검찰은 이처럼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89명을 수사해 3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림역뿐 아니라 부평 로데오 거리와 용산 등지에서 살인을 예고했던 사람들도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사회 불안과 모방 범죄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살인 예고범들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과 관련해서는 경찰관과 기동대 570여 명을 동원하느라 3,2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공권력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혈세 상당의 그 배상을 청구하는 차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 예고 행위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